그리고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이 어떤 기준에 합당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항상 뒤띄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션을 어르신의 건강 3 증진 이렇게 만들었는데, 과연 우리가 1년 동안 골로인 건강타운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삶에, 건강한 삶에 기여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전을 저희가 대한민국 노인복지 1번지 강주의 자랑이 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건 비단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일을 했는지, 빛나는 대한민국의 1번지로서 그 규모에 맞게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두 번째로 어르신의 신노년 문화, 선배심의 문화를 좀 만들어 가자 이런 이야기의 비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르신 노인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의 선배심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에 기여가 되었는지도 한번 고민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사회공헌 가치를 실현하자 이런 취지로 비전을 만들었는데, 그 세 가지가 1년 동안 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기준에 바뀌어서 이야기를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핵심 가치로는 개방성, 공공성, 탁월성을 이야기했잖아요. MVC 중에 핵심 가치가 우리가 일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것 같아요. 개방적으로 일을 했는지, 정말 오픈마인드로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는지, 하려고 하면 방법이 100가지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100가지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하려고 했는지, 두 번째로 그 하려고 하는 것들이 공공이익에 부합했는지, 그러므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탁월하게 일을 했는지, 이것을 한번 기준 삼아 아 정말 그랬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1년은 보도화를 하고 좀 더 확장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취임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부장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본부장이 되고, 여러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상호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저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대단한 자랑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사회에 많은 네트워크를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회서비스원에서 올레일을 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골로인 건강타운이 어떤 평판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위상을 자랑하는지를 제가 늘 체크를 합니다. 대단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했다는 것, 개방적이었다는 것, 정말 탁월하다는 것, 충분히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또 전국에 있는 선배 시민위원회 기획본과 관장님들이 일단 규모에 놀랐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이 너무나 친절하다에 놀랐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랑스럽게 여러분 여겨도 되고, 스스로가 의심하거나 스스로 낮게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은 더 낮게 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말 한마디도 명쾌하게, 경쾌하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우리 골로인 건강타운의 멋진 복지 활동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덕 본부장님의 취임 1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됐습니다.